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뉴스에서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이 구피촌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피가 상당히 많다는 제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찾아왔는데요. 자, 우선은 물이 아직 지금 색깔은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때보다는 풀들이 다 죽어가지고 조금 약간 굉장히 황폐해져 보이는 그런 공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여기 안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여기 보면은 우와 많네. 자 여기 부근에 지금 엄청 많았는데 여러분도 안 보였죠? 근데 다 숨어버렸다. 큰 것도 있었어요. 자, 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구피 치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 전보다는 개체수가 확실히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보이는 치어들이 있네요. 오호, 들어가지는 않고 훌쩍훌쩍 보고 있거든요. 네, 큰 친구들이 뭉태기를 뭉쳐가지고 잘 지내는 모습이 있는데, 우와 저기 많다. 자, 자 저기 보이세요? 저기 큰 애들은 딱 봐도 성체급이고 좀 작은 친구들도 있는데 표면 위에도 있고 여기에도 치어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한번 살짝 한번 훑어볼게요. 자, 우와, 와 잡히긴 했다. 다 도망가고 한 마리 잡혔는데 어쨌거나 구피인 것 같아요. 야 물이 따뜻해. 추웠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물이 따뜻해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와 근데 물이 꽤 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와 물이 깊어. 더 이상 못 가겠다. 우선 안 보이긴 하지만 우선 한번 떨쳐볼게요. 와 여기 잡히네. 우선 풀어주자. 저는 뭐 잡으러 온 것보다 우리 생물들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하러 온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자 한번 떠볼까? 자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한번 떠봅시다. 으아! 오 애기들 많이 잡혔다. 야 애기들 많이 잡혔어. 자 우선 애기들은 풀어주도록 합시다. 여기에 큰 게 많은데, 오, 저기 큰 거 많아요. 잠깐 다리 살짝 담그고, 준비를 하고, 빠르게 한번, 접어봅시다! 오, 야, 친구 한 마리 잡혔다. 그나마 이쁜 친구. 한번 이거는 챙겨놓아야겠다. 와, 이거 엄청 많은데? 자, 우와. 오, 이번에는 좀 큼지막한 친구가 잡혔네요. 오, 자 여러분들, 오 개아제비 수서곤충 개아제비도 나왔네요. 안녕 잘 가라. 거의 수온이 여름이다 보니까 수서곤충이 그냥 맘놓고 지내는 모습이죠. 자 여기 좀 큰 친구들도 잡히고, 자, 우와, 야. 이게 이걸로 말고 다른 뜰채 있잖아요. 그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걸로 하면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체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구만. 야 이거 보세요. 깊숙해요 이만큼. 우와 야 여러분들 큰 거 나왔어요. 자 이 친구는 암컷인 것 같네요. 암컷. 자, 좋았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 네, 제가 못 잡는 것 같아요. 많은데 제가 못 잡아요 잘. 자, 여기만큼. 굉장히 빠릅니다. 오호.
와, 여기 쪽에는 많네. 그래도 제가 지금 뜰채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 위에 쪽에 굉장히 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갔지 다? 안 보여. 조심해 주세요. 자, 우선은 거기서 이렇게 몰고 오면은 될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우와. 많다 했죠 제가. 와, 팩트였네요. 난 한 마리도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네. 잘 잡혔습니다. 기드? 우와, 이 색깔 예쁘다 이거. 우선은 바로 물에 넣읍시다.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야, 우선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네. 지금이 그래도 밖에는 추우니까 네.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지만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냥 살아있는 그냥 자연에 있는 수족관 같은 느낌이고 암컷들이 지금 아직도 배가 많이 부른 친구들이 꽤 많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네. 조심조심. 와, 배 엄청 커. 와, 배 엄청 불러있는 거 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잡은 게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김이 모랑모랑 나고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랑 자원봉사 하실 분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한번 나중에 모집을 할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잘못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가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반경 뭐 몇 킬로부터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풀이 좋고 나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여러분들이 와서 드시고 가셨던 그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제가 추후 커뮤니티나 따로 공지를 해서 제가 여기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분들 모집하도록 하고요. 진짜 자원봉사 한다는 느낌으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와서 청소 한번 합시다. 자, 방금 많이 잡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잡아볼게요. 사실 개체 욕심은 없지만 막상 오니까 또 잡고 싶은 그런. 자, 한번 대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도망간다. 오. 우선은 한 뭉태기가 도망갔는데 한 번 더. 자, 갈까요? 예. 네, 하겠습니다. 와, 야, 아까는 진짜 엄청 잘 잡은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안 나오네요, 진짜. 야, 끈 이게 뜰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그 청사리나 이제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런 뜰채로 하시면은 잘 잡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실패. 자, 여기서 좀 깊어요. 조심해요. 으아! 아, 없다. 야, 이게 우리가 찍어. 짜잔, 제가 오늘 채집해온 친구들입니다. 자, 몸이 화려한 친구들은 수컷이고 몸의 색깔이 없거나 꼬리가 살짝 화려한 친구들은 대부분 암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가 크면 클수록 배에 새끼들이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뭐 성어라고 보시면 성어, 다큰, 물고기. 제가 정성껏 집에서 어항수주를 하나 꾸며가지고 키울 예정이고요. 열대어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데 공업수로 인해서 따뜻한 물이 사계절이 나와서 적응을 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슈가 될 만한 영상을 찍어서 그쪽 주민분들이 좀 피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봉사활동 계획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제가 쓴 댓글을 한 번씩 읽고 꼭 참여를 하실 분들은 그날 모집 장소에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구피를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친구들아 번식 많이 하자. 자, 친구들아 번식 많이 하자.